선글라스도 가져오셨네요. 끼고 나서 안 벗을까 그럼? 이미 뭐 켜져 있어서. 그래? 켜져 있어서. 아니 이거 눈이 네. 아니 켜져 있다 그랬지? 네. 눈이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네. 쓰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게 뭐 간지용이 아니고 간지용 아니야. 이쪽이 농내장. 이쪽이 네. 진행. 농내장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옛날에는 수술을 옛날 수술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매일 잘 때 이 안약을 특수한 안약을 넣으면 된대. 예. 그러면 이제 이걸로 유지되는 거래. 아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요? 거, 건강은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지. 근데 빛 같은 거를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고 다니는데 뭐 다 뭐 뭐. 아 그래요? 그럼 이걸 계속 쓰세요. 응? 쓰고 계세요. 왜냐면 빛이 이 모니터 빛도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아 좀 이상해. 이상하지. 왜? 이렇게 계속 하지. 아야 이게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네. 이거 하시니까 되게 그거 같은데요. 힙합 좋아하시는 분. 힙합 매니아 같이. 아휴 안 하간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오랜만에 진짜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치 1년 넘었나? 됐다. 넘었나요? 1년 됐나? 1년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김성모 작가님 또 오시게 됐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아 근신이 이제 여기 나오는 막 예. 근신근신하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만신으로 안 하고. 어 맞아. 그때 예. 내가 페이스북에 한번 써놨는데 이게 되는구나. 예. 예 근신 김성모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꺼놔야 돼요. 아 이게 원래 만신이라고 불리셨는데 근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아마 그 내가 페이스북에 네. 저기 만신하면서 너무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네. 좀 야 만화 만신이라는 게 이 만화의 신이라는 얘기잖아. 그 네. 얼마나 공방죠.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선배님들이나 네. 아니면 저기 뭐 동료나 아니면 후배나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오면은 만신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나 그러면은 되게 민망한 거야. 뭐 작품 좀 많이 냈고 뭐 시트장 몇 개 있다고 막 만화에 대해서 뭐 신이다 하는 거는 좀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너무 좀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지은 건 아니지만 그 별명을 그죠? 그렇지 지은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진짜로 만신이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라는 것도 알긴 아는데 근데 그래서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난 그래도 내가 근성은 있으니까 네, 근성은 있으니까 근신이 낫지 않나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또 그래 그 너무 맨날 근신하고 있어라 막 이러고 아 근신이 이제 동음이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신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근신으로 좀 바꿔 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만신은 부담스러워. 아 그러니까 신은 안 부담스러우세요? 야 그러니까 아니 만화의 신은 아니, 부담스럽다고. 아니 신이 붙은 건 안 부담스러워요? 아 그것도 부담스럽지. 근데 만화의 신보다는 뭐 더 근성의 신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네. 좀 일단 뭐 좀 이렇게 그래 보이는 뭐 열심히 한다고 보이는데. 네. 만화의 신 그러면은 아 그럼 다른 만화가들은 뭐야? 아 그렇죠. 이제 좀 약간 내가 넘버 원 뭐 이런 뭐 아니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있어요. 갖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막 대놓고 막 뭐 누구야 누가 불러줘 토리야마 뭐 작가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신이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민망한다 얘기지. 네. 그것도 아직도 저기 뭐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신데. 근데 이게 신이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근성에 신할 때 신이 붙은 게? 아니 그건 부담스럽지 않아. 아 신은 괜찮아요? 나는 근성이 있으니까. 근성 쪽에서 내가 신이다? 절대 안 져. 절대 안 져? 그쪽으로 지금도 근성 있으시네요? 절대 안 져. 있지. 그러면 근성이나 뭐 이런 건 좀 있는데 뭐 어떤 네. 특정 만화의 신 하면은 그럼 같은 그 동료 동업자들한테 너무 저기 뭐야 그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같아 좀. 너무 거만해. 거만하고 좀 저기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뭐 속으로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속으로만 나는 만신이다라고 생각하기. 속으로는 내가 최고지. 최고고 생각하지. 겉으로는 근신. 그렇지.
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겸손의 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신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신, 근성의 신이 저는 딱히 겸손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근성의 신이라는 게 아무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본인을 저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본인을 대인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인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땐 대인배고 어떤 땐 소인배인데 그 요즘 세상에서 보는 예. 보는 관점에서는 대인배처럼 보일 때가 많을 거야. 아, 예.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아무래도 저기 예전 세대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이나 예. 철학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요즘은 꼰대라 그런다 그러더라. 아, 그 좀 옛날식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을. 예.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이제 고리타분하지 않고 예. 좀 요즘 좀 심플하지. 그리고 네. 신경 안 쓰는 네. 작은 일 신경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그치. 큰 거 외에는 신경 별로 안 쓰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대인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 경우는 아시죠? 그분 이제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안 쓰는 방에. 그럼 이제 보통 뭐야 불이 켜졌네 이렇게 끄면 되잖아요. 호들갑을 떨면서 막 앉아보질 못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막 다 끄고 당기고 막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소인배예요, 대인배예요? 아니 이게 소인배하고 대인배하고 틀릴 것 같아. 그거는 아,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인간 습성, 자기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쓰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써. 아 근데 그거를 되게 신경 쓰면서 이거는 소인배 같아. 이거는 대인배 같아. 꼬치꼬치 그 붙여주는 사람은 소인배예요, 대인배요? 소인배지. 너 소인배야. 아, 그러니까 이 대인배라는 그 명칭을 창작하셨잖아요. 아니, 창작하셨잖아요, 실제로, 그죠? 창작이 아니라 창작했지 했는데 네.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 네. 안병만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나보고 맨날 그러는 거야. 소인배. 넌 소인배고 난 대인배다 그러는 거야. 난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할 때 럭키짱 할 때 넌 소인배에 누리고 난 대인배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구가 한 대사 그대로. 어, 나 있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병만 씨가 만드신 거구나. 그렇지. 내 친구가 만든 거지. 정확히는. 결국은 이제 아무튼 만화에서 공개를 하신 거는 김성모 작가님이 이제 하신 거잖아요. 대인배. 그래서 그 대인배 최초로 밝히신 분 입장에 따르면은 막 끄고 당기는 거는 뭐 소인배도 대인배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막 꼬치꼬치 따라다니면서 그래. 막 이게 뭐 그래. 대인배니 소인배니 하는 사람은 소인배. 원래 삶이 있잖아. 네. 좀 모르는 게 나아. 이게 많을 때가 많어. 너무 알려고 하면은 네. 알고 뭐 감정적이나 물론 골치 아픈 게 많아. 알겠습니다. 그럼 주호민 작가님은 소인배 아니 대인배일 수도 있지만 소인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아니네요. 그죠? 아직 모르죠. 모르는 거잖아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그 호민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 나중에 물어볼게. 네. 아마 소인배가 씨 대답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확 느끼실 겁니다. 네. 지금 아직 모르실 거예요. 소인배니까. 뭐 일화 있어? 많아요. 뭐. 일화 속에서 헤엄쳐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모셨는데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요즘에 저기 여러 가지 이제 작품 활동을 비롯해서 뭐 굿즈 쪽도 하고 그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 기획도 하고 안 돼 작품이 주 종목이지. 예. 종목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저기 저희 그 제가 그 근성 마우스 패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한정판으로 예. 그 한 600개 정도 만들었어. 예. 너도 좋구나.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소포에 붙은 송장을 제가 따로 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티커를 이제 개인정보니까 스티커를 일단 붙여놨는데 직접 쓰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누구 시켜서 하신 거예요? 아이 우리 화실 막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를 시켜가지고 직접 보내. 그러니까 화실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보내야지. 사실 막내의 글씨면은 김성모 작가님의 글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저쪽 뒤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만에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상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작가인 제가 직접 모아가지고 네. 하나씩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어떤 뭐 직접 쓰셔도 좋고 아니면 기념품도 좋고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한정판으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600개를 제작을 했는데 600개를 제작 한정판으로 한정판으로 했는데 아니 이거를 어떤 그 이거를 한두 개 사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기본이 세 개고 네. 100개씩 사고 200개 200개 사간 사람 600개 한정판으로 했는데 50개도 사가고 그리고 이게 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싼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원래 한 이거 장패도 한 27,000원 8,000원인데 이게 35,000원인가 팔았는데도 100개씩 200개씩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명 못 가진 거 아니야 사실은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작을 해가지고 요번에 진짜 한정판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뭐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정판이에요. 진짜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온 김에 네. 뭐 여기저기 저기 뭐야 다 저기 제 저기 유행어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 맞아 여기 아닌 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뺐어 새로운 거에는 너한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뺐어 이거 쭈삐쭈삐는 그 작품이 아니죠 내 거 아니야 하신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니야 그래서 고문 쭈삐쭈삐 그래서 빼고 그래서 저기 명절만 했으니까 그리고 질도 좋아요 질도 좋고 근데 저는 들어가는 게 더 웃겨요. 들어가는 것도 좀 웃기다고 봐요. 아 이게 지금 일본 뭐 세르게 무슨 작가님이신데 그래도 이런 거 빼야지. 잘못했으니까 빼고 그렇게 가져야지. 이거를 직접 그 작가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왕 이게 된 거. 안 됐어. 그래 볼까? 아무튼 근데 바뀌었죠? 바뀌어서 다른 컷은 바뀌었어. 컷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죠? 그치. 쓸만한 컷은 뭐. 근데 이 정도가 아마 제 저기 유행어에 네. 거의 있지 않나 하는 유행어들만 모았으니까 네.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맥심 저기 맥심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주문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명대사들이 진짜 많아요. 뭐 목숨은 하나인 거야. 그거 알아보니까 그거더라. 이거 찍기 전에 얘기한 거더라고. 네, 찍기 전에. 그래서 이게 그 김성모 작가님 옛날에 그 여기 오셨을 때 대략 다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뭐 건마야 왜 그러니 혹시 똥마렵니? 근데 요거만 못했잖아 요거. 네. 목숨은 한 네, 이거는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정 패치를 해본 결과 찍으려고 할 때 목숨은 하나인 거야. 그렇지 벽을 딱 이게 찍으려고 할 때 그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독자 여러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쵸. 제가 참 여기 뭐 이것도 난 싸우고 넌 기억한다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앵알앵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2,000부 정도 더 찍나요? 딱 2,000개 아 그리고 이거 지금 그 근성 마우스패드 관련해가지고 맥심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밖에 지금 편집장님이 와 계십니다 네, 한번 이제 모셔가지고 얘기 듣자 네. 편집장님 그 마우스패드 팔아야 되니까 2,000장을 더 뽑았기 때문에 여기 의자 가지고 왔어 네, 의자를 진짜 웃긴다 팔아 오늘 다 완판 해야죠 오늘 완판해야 됩니다 저 집에 못 가요 완판 안 하면 편집장이면은 맥심에서 넘버 2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집을 못 가요? 사장님이 못 가게요? 아니 거꾸로야. 이렇게 사시면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소개. 저는 맥심 잡지 만들고 있는 이영비 편집장이고요. 작가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왔습니다. 아. 불려왔어요. 아 네. 올 생각이 없으셨는데. 네,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왔어요. 아.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맥심 하면은 또 이제 되게 유명한 잡지잖아요. 나오셨잖아요 저희 잡지. 네. 그 옛날에. 표지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하고 뭐 맥심하고 뭐 표지 제 그림. 또 나오고 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인연이 있죠. 똥 쌀 때 보기 제일 좋은 잡지라고. 똥 쌀 때 보기 좋은 잡지 맥심. 그 군대에서도 실제로 똥 쌀 때 많이 보고 이제 하는데 그 맥심이 트위치 방송도 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밥 먹을 때. 저희 채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그냥
이것저것 원래 이렇게 트위치나 이런데 이제 수위 제한이 있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예. 이것저것 19금은 아닌데요. 네. 옷 다 입었는데. 네, 그렇죠. 옷을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이렇게 입었다. 윗돌이 아랫돌이 입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이 이제 남다른 분들이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육감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육감적인 부분. 근데 이렇게는 안 입고 오잖아요. 이렇게는. 약간 뭐 좀 뭐 돌핀 팬츠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포즈가 의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그 그냥 아니 돌핀 팬츠만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상관없지만 뭔가 의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뭔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좀 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예를 들어 뭐 내가 포즈를 안 해봤으니까 뭐 나 좀 봐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뭐 몸매가 이뻐 보이게 뭐 이렇게 부각을 한다던가. 아니 근데 이왕 그렇게 입었는데 이왕 그렇게 입었는데 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저희. 근데 약간 트위치가 아무래도 네. 이제 젊은 분들, 어린 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네. 저희도 이제 자제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트위치 맥심 그 채널은 운영을 저희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네. 빈정 상했어요 그때 혹시? 빈정 상했구나, 그죠? 빈정 상했네. 조금 상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아, 요 정도만 입고 네, 점잖게 있잖아. 네, 점잖게 입고 할 수 있잖아. 그 뭔 재미예요? 유도했네. 유도했네요. 누가 봐요 그거? 아, 유도했네. 아, 멋있습니다. 여기서 참 진짜 저는 사실 성모 형님만 오실 줄 알고 몰랐는데 오늘 또 맥심지의 넘버 2. 아 부르시면 와야죠. 맥심은 또 저기 나하고도 연관도 많이 돼 있고 또 우리 이영빈 편집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화실하고도 연계도 좋고 관계도 좋고 계속 같이 뭔가 이렇게 계속 하나 봐요. 맛있는 걸 많이 사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돈보다는 음식이에요? 아 돈은 돈이고 아, 돈은 또 돈이고 돈도 돈, 좋고 음식은 뭐 음식도 음식도 좋고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이제 같이 나왔는데 왜 맥심하고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작가님이 저희 잡지에다가 지금 이제 칼럼이랑 이런 거 이제 연재를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미팅하면서 제가 워낙 작가님 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예. 좋아하는 짤들을 예. 모아가지고 저랑 이제 작가님이랑 이제 기념품으로 몇 개를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작가님 하나 저 하나 처음에 한 다섯 개 만들어. 개인 소장요. 네, 가지고 이제 개인 소장을 다섯 개 만들었는데 그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제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한테 우리 1대1 우리 1대1에서 600개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다 나가가지고 다 나가서. 네, 다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2,000장을 더 뽑았어요. 네, 지금 아니요 천장 뽑았어요. 천장. 일단 천장? 네. 그러면 총 한정판로 2,000장으로 끝내는 거고. 저희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초반 600장 하고 지금 1,000개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아 1,600장만 네, 하고 1600. 끝. 총 1,600이야? 네, 이제 아. 앞에 초반 물량하고 좀 알 저희 제 문자도. 아, 저한테 계속 2,000장이라고. 이제서 2,000장인 줄 알았더니. 네. 네. 야, 금방 나가겠다. 이거 또 금방 나가겠네. 금방 나가요. 천장이 다. 아니야 이거 막. 저기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문자를 읽어달라고 하시잖아요. 어, 네. 이게 작가님이 여기 이렇게 사인도 보시면 해주셨어요. 이건 안 되는데? 네, 저만 사인본으로 아예 사인을 찍어서.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갖고 오면 사인 해주신 됐어요. 맞죠? 천장을요? 다 하나? 다 해주신다 했잖아요. 아 갖고 오면 해줄게. 아 인쇄를 하면 됐는데. 아니 직접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 근성. 네. 난 2,000장 하려고 했지. 나 2,000장인 줄 알았어. 천장이 아니라. 아. 그럼 좀 시시하겠네요. 2,000장 하실 생각이었는데. 아, 오늘 천장 하시면. 이거를 갖고 오시면 작가님이 네. 사인을 해. 아니 나도 이런 굿즈가 내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난 처음 애착이 막 생기더라고. 이쁘죠. 아~ 네. 그리고 네. 이거 같은 경우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그게 되게 될 것 같고 나도 이거 지금 몇 개 이렇게 액자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네. 근데 뭔가 어떤 기념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착이 가서 아 이거는 내 사인을 다 집어넣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많이 잘 돼요. 나머지 천장도 다 팔렸어요. 1,600장이 다 완판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맥심하고 또 이런 굿즈 사업 같은 걸 또 계속 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지금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파트너십 체결. 아, 아 좋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김성모 브랜드로 독점하고 말겠어. 이렇게 얼렁뚱땅. 아니 이것도 진짜 얼렁뚱땅 만든 거야. 네, 그치, 얘기하다가. 그치, 그냥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저희 작가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하다가 얼렁뚱땅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저희가 할 거였으면은 이거 이제 저희가 마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감도 근성이다 해가지고 아~ 작가님이랑 저희 같이 이제 마감하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이제 나누자 해가지고 네. 문구를 이렇게 뽑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더 그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그러게요. 그걸로 할 수도 있겠네 나중에. 네, 그래서 여기 근데 이걸 없애면 돼. 마감을 없애고 자기가 써놓는 거야. 아, 아 자기가 매직으로. 어, 매직으로. 매직으로. 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쓰면은 좀 그럴 것 같아. 쉽게 안 쓸 것 같아. 이벤트를 해요. 2000장을 팔고 1000명을 다 모아서 직접 써주세요. 여기. 작가님. 뭘로 써드릴까요? 그러면 뭐. 오. 육아. 그럼 뭐 육아. 아 오케이 그래. 첨이니까. 네. 왜냐하면 첨이가. 왜냐하면 2000장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근데 1000장밖에 안 하니까 아, 나머지 1000장은. 아니 그 2000장이야? 1000장이었어? 그럼 총 1600개야 그러면? 그쵸 총 1600이죠. 빠르면. 아. 지금 동남면은 오늘. 방송 반응 좋으면은 이제 그렇구나. 끝 다음 거 하시죠. 응? 다음 거 좀 아이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뭐 좀 할 만한 일수 가방 거. 어때요? 김성우 일수 가방. 왜요? 깡패 많이 나와서? 만화에 깡패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일수 가방. 근성. 아니 내가 보기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파우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일수 가방.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집자 이렇게 두껍게. 여기다 괜찮으시죠? 답을 안 하. 그거 완전 양아들. 사시미도 있어요. 사시미. 어 사시미. 근데 사시미가 보면은 그 김성우 작가님 만화에 나오는 사시미들은 사시미. 뭐 서리안 같은 것도 있고 막 되게 판타지적으로 생긴 어, 것들 많아요. 했었지. 어 지금 네. 저희 사이트가 미쳤나봐요. 예. 네. 마비 됐어요? 여기서 지금 다 들어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 마비 됐어요 지금? 터졌죠. 아. 잠시만요. 좀 회사에 전화 좀 해볼게요. 서버를 좀 계약을 좀. 잠시만요. 지금 이거 사고 싶어서 다 들어오셨는데 그런가 본데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링크도 안 띄었어요 심지어 맥심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셨어요. 침도스 공격이래. 침도스 공격이라고 지금 소호 마비됐어. 그런가 보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침도스가 왜 이러지? 어, 한 장도 못 팔게 생겼네. 빌어먹을 뭐 어? 어쩔 수 없죠 뭐. 아 너무 몰렸나 보다. 안 되네. 아, 안 되네. 네. 여, 여러분 천천히 네. 금방 그 될 거예요. 또 안 들어가지면 또 다시 또 그 이용자가 또 시도하는 게 좀 줄어들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침도수 공격을 멈춰주시. 근데 이게 잘 빠졌어요. 보니까 그죠. 아 네, 좋아. 잘 빠졌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있잖아. 예. 네. 사인 해주자 사인. 해줄게. 진짜요? 아 그럼 한정판인데. 아 지금 감동하신 것 같은데 좀 이 어, 사람들이 여기, 좋아하는 거예요. 어, 여기 갔어 내가. 기분파죠 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희 사이트가 죄송합. 네. 정상화가 되면은 사실 때 그 뭐. 뭐 배송 메모란이나 뭐 이렇게 주문 메모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아 자자자 번복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번복하세요. 네 번복하세요. 좀 힘드실 것 같으면 네 오케이 번복하세요. 아니 뭐 네. 100분만 뽑는다거나 그렇게 해요. 어 100분? 뭐 100분 200분 아 다 해줄게. 아니 뭐. 번복하세요. 네. 잠깐 없던 걸로 해. 저는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도장으로 찍어도 되고 뭐 다른 네. 거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나중에 번복 못 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전... 지금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요. 100개 하시고 900개는 편집장님이. 왜요? 그건 아니지. 사인. 어. 그러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어. 2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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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200. 추첨. 200분 추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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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짱. 고맙다. 고맙대. 200분으로 하고 네, 추첨을 통해서. 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주문하실 때 그 뭐 이렇게 주문 메모란에 침착맨 채널 보고 왔다고 적어주시면 거기서 제가 200분 추첨할게요. 지금 저희 사이트가 죄송해요 이렇게 어, 뭐 사이트가 많은 건데 몰라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나 봐요. 미쳤나 봐.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만약에 잘 되면 또 맥심하고 또 같이 뭐 사시미도 나올 수 있고 뭐 어. 일수 가방도 나올 수 있고 뭐 기지바지 뭐 이런 거 만들기다 복대 뭐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니 근데 나는 그 생각 복대 괜찮다 복대 가죽 복대 그리고 거기 넣어 수납해 뭐 아, 담배라든지 뭐 뭐 립그로즈라든지 여름철에는 외투가 없기 때문에 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색을 뭐라고 하죠 요즘에? 색이요 시장 아줌마들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아저씨들 복대? 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힙색, 힙색? 힙색은 힙에다 아, 어, 아무튼 뭐 그런 거 용도로 하는데 방어도 되는 슬링백이래, 슬링백 슬링백 어. 그러니까 방어도 되는 전대, 복대, 전대, 복대로 하죠 전대 전대가 맞다, 전대 전대 아, 여기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다 넣고 그거 괜찮죠 복대 네, 담배 네. 넣을 수 있게 딱 해가지고 거기다 근성 써놓고 그렇죠. 아 근성 그럼 저도 지분 있는 거예요? 1대1대1 어? 점점 아니. 돈이 줄어들어 아니 나는 10%만 가져와 네, 10%? 10%? 네, 10% 10%만 가져갈게 슬링백 말고 전대로 김성모 전대 김성모 일수 가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하면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패들 이렇게 하시고 뭐 맥심은 뭐 요즘에 어때요? 뭐 저요? 잘 돼요? 뭐 제가 봤을 때 잡지라는 건 5년 안에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잡지 그 현재 그 관련 종사자인데 네네 전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아, 종이 쪽은? 네 종이 쪽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다 없어지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전문 각자 그냥 자기 채널에서 자기가 그냥 프리랜서가 하는 개념?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종이 매체 자체가 워낙 이제 지금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만화 잡지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마지막까지 지켜야지 맥심은 가야지. 그 마지막에 다 망하고 남들 다 배에서 뛰어내릴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리죠. 마지막으로. 근데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 만화를 예전에는 종이 만화로 봤잖아요. 종이 만화로 봤죠. 잡지로도 네. 보고 그랬는데. 지금 웹으로 봐도 사실 이렇게 찡하게 오는 건 똑같거든요. 네. 비틀즈 노래를 라이브로 들어도 좋고 뭐 CD로 들어도 좋고 테이프로 네. 들어도 좋고 한 것처럼 이제 매체는 바뀌어도 컨텐츠는 계속해서 이제 좀 남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배를 갈아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종이책에 대한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 그냥 딱 그 이렇게 넘기는 재미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넘기는 재미.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크게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네. 핸드폰을 아무리 넘겨도 화면은 요만한데 그 뭐 예를 들어 뭐 패드라도 한 이 정도가 단데 넓은 거를 쫙 넘겼을 때 그 도비라 페이지에서 딱 나오는 그 폭력적인 그게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이렇게 이것만 보고 싶어도 그 주변 샷을 이렇게 보이는 그 폭력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책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퍼포먼스이고 맞아요. 듬성듬성 이렇게 넘기는 그것도 이게 만화는 책도 그렇지만 이렇게 웹툰은 길게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네. 길게 스크롤하는 그 이렇게 진행되는 그 맛이 있는데 또 그 종이로 보는 거는 전장을 넘기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쫄깃해요. 그리고 그 주변 시야로 뭐가 이렇게 보일 때 그게 있어요. 네. 이거 딱 넘겼는데 페어가 두 장이 딱 붙어가지고 딱 나와. 이 스프레드로 딱 나오는 거죠. 네. 세상이 대충 망한 뒤 딱, 딱 나와. 그러면은 아 확 오잖아요. 망했어. 어 진짜 망했어. 전장되는 때. 그치. 네, 그리고 딱 넘겼는데 전신으로 컷이 이렇게 살펴시 보여. 뭐가 등장했어. 아 기대가 돼. 맞아 맞아. 평소에 보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종이 이는 아무래도 작가님이 더 오래 저보다 이제 먼저 몸담으셨으니까 알겠지만. 네. 이렇게 사고 싶은 분들, 향수가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계시는데 그 이제 전체 그 산업 규모는 이제 지금 웹이라든지 그렇죠. 디지털 쪽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분명히 재미는 있지만 그 편의성 부분에서 그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편의 조금 그 재미 조금 포기하고 그냥 편해질래 하면 다 그 편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잡지도 뭐 브로마이드도 넣고 뭐 이제 삽지 이렇게 브로마이드 크게 넣는 거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맥심은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될까요? 죽지 못해 매일매일 사니까 근성으로 살아야죠. 저희도. 아 근성으로. 근성으로 아,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뭐 온라인 쪽으로 뭐 이렇게 더 강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뭐. 네 많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분은 누구냐고. 아 가운데 분은 따라왔어요. 네. 가운데 분은 이제 맥심 그 잡지 편집장님입니다. 사장님 바로 아래예요. 네 사장님. 지금 저 어디 잘 안 나가는데 원래 잡지는 편집장님이 최고지. 실세지 실세. 제가 진짜 어디 잘 안 나가거든요. 예. 작가님 부르셔가지고 왔어요. 진짜 이키코모리예요? 네. 아 정말. 이번 기회에 뭐 비타민 D도 쓰면 좋잖아요. 정말 집에서 좋은 거예요 나가는 게. 네. 자 맥심 투짱이라고 하시면은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위치에서 네. 이제 외면받고 유튜브에서 이제 가난한다 트위치 유튜브에서 또 철퇴 맞고 그죠? 유튜브에서 철퇴 맞지 않았어요? 저희 자주 그런 거 오는데 아 네. 좀 심하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많이 유튜브도 애기들 또 많이 보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빠져야죠. 뭐 저 자제해야죠. 뭐. 그 돈을 내시면 좋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어야죠. 그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무슨 화보 같은 거를 뭐 그
비용을 내고 뭐 거기 가입을 하면은 뭐 화보를 멤버십. 제공하는 뭐 네네. 그런 멤버십 무슨 뭐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패트리온 뭐 패트리온 같은 걸로 저희 이제 뭐 멤버미라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채널을 열고 네. 이제 유료 고객들이 구독 서비스잖아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돈을 구독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잡지보다 더 센 걸 거기다 넣어드리죠. 아, 더 센. 세다는 거는 뭐 좀 약간 살이 더 많이 나오나요? 면적이 더 살 면적이 살 면적이 더 많이 나오고 뭐 포즈도 좀 약간 더 강화된 의도 강화된 의도 네, 네 강화된 더 적극적인 의도. 의도가 네. 보이는 뭐 그런 식의 화보를 또 이제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링크 내놔 모르겠고요. 잡지나 만들어야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그, 하면 아, 그, 뭐 봐야 되는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링크를 내놓으라고. 저희 멤버미라는 사이트 검색하시면은 멤버미 맥심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 멤버미 맥심 검색을 하시면은 네, 멤버미에 네. 들어가서 맥심을 검색하시면 돼요. 딱 되는. 아 멤버미에 들어가서 맥심을 네, 검색하면 맥심 채널이 생기고 거기 안에 더 강화된 의도와 더 강화된 그 뭐 살이 뭐, 거기도 뭐 나오겠네요. 침도수가 계속.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오늘 뭐 많이 모셨나? 아 오늘 8,000분 계시네 지금 8,000분. 오 많이 모 많이 모시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뵀어요 그죠? 저희 인터뷰는 했는데 저희 직원이 하고 저는 잘 안 나가 저는 히키코모리여가지고 밖에 잘 안 나가서 그때 작가님 나오셨을 때 표지 나오셨을 때 예. 진짜 잘 팔렸어요. 아 잘 팔렸어요? 왜 그러지? 그니까요. 남자는 원래 그 그 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그 네. 그때 그쵸? 작가님이 남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 나오면 막 사람들 막 씨, 막 욕을 막 하고 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먼저 사과하고 나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말려도 어때? 너무 에? 말려도 한번 그거 그 그 표지 그 맥심 더 강 살 많이 나오게요? 아, 그거 말고 아니요? 괜찮 말려도 괜찮지 않아? 나오면 그럼 어디에 나오라는 거야? 맥심은 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맥심 법방하라는데요? 네. 돌핀 팬츠 입으실 수 있어요? 돌핀 팬츠는 실제로 입고 다녔어요. 돌핀 팬츠 섹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네요. 어 수요가 좀 있네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 미리 선 예약을 걸어놓고 네. 한 1,000분 넘어가시면 네. 돌핀 팬츠 하시고. 저희가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걸로 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밋밋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블록블록 해야 되는데 그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블록블록 해야 하잖아요. 지금 난리 나는데요 지금 돌핀 패치 입고 나오시는 분 엉미스 이거는 이제 그 제 몸이 제게 아니기 때문에 아, 또 가족과 그죠. 또 상의 후에 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돌핀 팬츠까지 바라지 않고요. 네. 한 어느 정도 팬츠까지? 그 억밋은 안 나오는 걸로. 억밋은? 응, 억밋은 안 나. 아, 돌핀이 억밋살이 나와요? 어 나오죠.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돌핀 나와? 어 그럼요. 어, 그런 유의 그 이렇게 네. 억밋살은 엉덩이죠 사실상. 억밋살이라고는 하지만 엉덩이가 나와요. 갈매기 같이 생긴.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기회 좀 여쭤볼 게. 저한테 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그 분명히 수영복이라고 입었는데 예예. 예. 뒤에 부분이 엉덩이 골로 들어가 버려요. 아, 네. 그 옷이 그렇죠. 예. 살짝 엉덩이가 다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단 뭐 수영복 수영복인 거죠? 그렇죠. 수영복이고 이게 보통 이게 힙 허거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보통 팬티도 보면은 이렇게 예. 밑에가 보통 이렇게 삼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여기 요 삼각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힙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 일부러 파는 아니 힙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엉덩이가 다 네. 나오는 거예요. 그 T자로 돼 있는 거 말고 살짝 덮이는 이런 아, 살짝 덮이는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쁘죠. 아. 네. 저 그걸 궁금했습니다. 너무... 아. 그러면 왜냐하면 궁금하셨어요. 아 왜 아 이게 속옷을 안에다 입으면 속옷이 보이겠는데 왜 속옷이 아. 없지? 보통은 그거 입을 때는 이제 티백을 예, 티백 팬티를 착용하시고 아, 안 입는 경우도 있어요. 안 입는 경우도 안 입는 경우도 아무튼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디서 봤니 하는데 진짜 나는 뻥아치고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네들이 알아서 올려놨어. 난 보려고를 안 했는데 아. 들어가서 누르면 지네들이 짤방으로 올려놨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피할 수가 없죠. 뭐 이미 봤는데 어떻게 해? 어? 봤는데 어떡하냐고.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얘기를 네
이거는 이제 많이 팔릴 것 같고요. 그 너무 무섭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그 좋은 얘기 하나 해주시고. 좋은 얘기요? 네. 아니요, 뭐 저는 이런 방송 하는 거 지금 처음 왔는데 작가님 덕에. 네. 네. 저희가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뭐 여기까지 방송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작가님 도핑 팬츠 안 입으셔도 되니까. 네. 한 번만 다시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속아요. 가면 도핑 팬츠 입힐 거예요. 현장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나 한두 번 나갈 줄 너무 잘 어울려 말하면서. 어. 너무 나 42도 가자마자 솔직히 그렇게 안 하려고 그죠? 그죠? 이게 아니 이게 없어져야 되는 문화야. 그러면은 어 걱정 말고 오라고 편하게 오라고 해놓고 아, 그래. 어 요거 하나 지어주고 어 이거 요것도 하나 어. 일단 찍어보고 어, 찍어가면 저희가 안 쓸게요. 봐봐 이게 바로바로 나오잖아 이게 한 만 번 하셨을까 이 얘기를 찍어보고 아, 너무 아니다 싶으면 안 쓸게요. 그 사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심이 아니 뭐 나름대로 뭐 신박하긴 했지. 네. 근데, 근데 개나리 스텝도 해주셨어요. 저 이거 네, 해주셨어요 개나리. 아... 네. 근데 싫다고 안 쓴다고 하시는데 되게 좋다고 막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어, 붙어가지고 그 무슨 미 해병대 그 완전 야바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어. 말해 어. 바람물이야. 어 바람 잡으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어, 그래 막 완전 너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 진짜 내가 거기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또 업계 또 그게 노하우네요. 개다리 스텝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거는 이제 잡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개다리 스텝. 아 이걸 찍은 게 있어. 다행히 아니 실제로 영상으로 영상으로도 있고 이걸 해주시고 잡지에다가 이제 움직임을 다리를 여러 개 합성해가지고 아니 그 영상으로도 같이. 있더라고 영상.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정말 창피하더라고. 오 너무 잘 나.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멋있게 잘 나.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네. 김성모 개나리 스텝 맥심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보세요. 김성모 작가님 개나리 스텝 있어요. 수치풀이래요 누가. 자,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네네. 또 이따가 또 그 말씀 여쭤볼 게 있으면 또 한 번 또 네, 네, 사진이랑 저한테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찍혔는지 알려드릴게요. 너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아, 예. 아 좋네요. 예, 참 훈훈하고 네, 야, 가족분들 예. 허락 받으시면 예, 예. 노출 수위 생각하시고 네, 노출 수위도 예. 생각하고 네, 예. 항상. 저렇게 팬들이 원하시는 저는, 저는 절대 원하진 않는데 팬분들이 원하시면 네. 자, 억미살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놀라운 게 미쳤나 봐요. 저 사람 네, 네. 억미살을 보여달래. 제 억미살은 어머 어떡해. 굳이 돌핀 팬츠를 안 입어도 볼 수 있습니다. 힙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짧은 반바지만 입어도 억미살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돌핀 팬츠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어, 형 나 죽어 나왔어. 밝혀드립니다. 어. 그래서. 채팅창이 더럽고 역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얘기는 그만 일단 이거 그거나 뭐 나간 거랑 어떻게 다운됐 때문에 다운 네 저희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결제를 이것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좀 잠깐 기다리셨다가 차례차례 네, 입장을 하시는 쪽으로 가실게요. 구매하실 때 그 주문차 그 주문 메모창에다가 네. 요 방송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작가님이 사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통 저는 200장을 하시는 200장이라고 하셨죠? 아까? 200장 네. 적어놔야겠다. 네. 봐서 150장으로 좀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50장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말하기 후배가 틀리구나. 네. 그냥 50장만 해주시면 저요? 네. 저 관객 없는데 그냥 해주시면 제가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면은 김성모 이렇게 쓰셔주시면 아니 이제 영예로운 이 마우스패드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거절을 깔끔하게 제가 나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 뭐 여쭤보려다 까먹었네요. 아, 돌핀 배치 얘기하다가 말랐는데 그건 까먹었어. 알겠습니다. 작가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뭐 놀러 오세요. 이게 열을 맺었으니까 이것도 혈맹해 혈맹. 아, 저희도 혈맹. 이건 혈맹이에요? 네. 혈맹이야. 아 그래요? 저희 혈맹 한 번에 언제 혈맹이셨어요? 저요? 몇 개예요? 우리 이제 2010 몇 개? 2011년부터 저 2011년 11년? 네. 아 사형이네. 제가 사제네요. 네. 저희가 먼저네요. 네. 아 저 높은 기수구나. 11년 기수구나. 아, 제가 너무 몰라뵙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 이 말 하려고 했다. 그 아까 휴대폰 이렇게 딱 하셨는데 또 여자분은 그 여자 사진 안 하셨잖아요? 저예요? 네. 저희 뭐 여자 그 뭐 수박 먹는 사진 뭐 이렇게 나아 네. 저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누구야? 잼미. 귀엽잖아요. 여기 마음에 드셨어요? 귀여워요. 수박 여름이니까. 아 이게 잼미님이에요? 네 여기 잼미님. 티치에서 하시잖아요. 네네 잼미님. 보여드려 한번. 보일까요? 이게? 보일까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저희 언제 됐지? 잼미님 나온 지가 좀 됐는데 1년 됐나? 1년? 네. 잼미님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진짜 인형같이 생겼어. 인기 많으세요 티치에서. 그러니까요. 잼미님 사람들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자 그러면은 이쁘기네 맞아요 이쁘기네 잼황 킹쁘기네 죽지 않아서 살려내라고 하시는 거니 네. 자. 아 방송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 아프리카 갔었어요? 언제 가셨대? 칭찬 그렇구나 어제 재미님 지금 방송 아 그냥 쉬고 계신가봐요 그냥 쉬고 계신 거예요. 어쨌거나 맥심에도 한번 또 나와주시고 네. 저희 작가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용. 그러면 네. 사용. 제 본의 아니게 또 의상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저한테 사진을 보내세요. 이건 어떻게 입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자라고 하나? 사자? 사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있죠. 사매? 사매는 아래 그걸로 사매라고 하고 그죠? 사형 따거 사죠 사자 서죠 아 따거는 형이구나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저기 뭐야 설명해 네네 네. 아, 네. 설명할게요 네. 뭐 강제적으로 네. 가족이 생겼네요 가족이다 그럼 저 이제 네 계시면 나가 계시면은 네네 제가 또 급하게 또 교차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또 모셔가지고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드리고. 아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네. 좀 계십시오. 네. 아이고. 네. 사장님 원래 밖에 잘 안 나가십니다. 안 나가시는데. 잘 안 나가시는데 그 또 사부가 부르니까 그죠. 사부가 불러서 그치겠죠. 오늘 이걸로 교체해야겠네요. 제 케이스는 이거 잡패드는 그럼 교체해야지. 아 월드 오브 크래프트 섀도우랜드 이거 잘 썼는데 아니야 아깝네. 잠깐 너 이거 막 이거 안 돼 있냐? 사인이야? 응. 저 갖고 와봐. 사인 하고 싶으세요? 하나 해줘야지. 이런 영광 제가 직접 봐도 될까요? 와 씨. 오늘이 26일입니다. 26, 4월 26. 와, 씨. 아, 말년. 아,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딱 놓고 방송이나 게임을 한다면 진짜 근성이다. 야, 잘 어울린다, 야. 잘 어울리네. 이거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진짜 이뻐요. 이게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잘 만들었어. 요것도 이제 그 화실 막내 분이 하신 거. 화실 막내가 뭐 사실상 형님하고 또 이렇게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럼 형님 아닐까? 직접 쓰신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하겠습니다. 100분이나 모이신 거야 지금? 지금 9,300분까지 들어왔습니다. 많이 오셨네.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벌써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또 지금 몇 분? 재밌다 보니까 지금요 지금 한 50분 됐죠. 40분 됐죠. 40분 지났어. 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아무튼 키보드, 장패드 뭐 이렇게 나왔고 천장 다 천장이네. 나는 이 천장인 줄 알았더니 합쳐가지고 1,600짜리구나. 뭐 요즘에 뭐 건강검진을 뭐 하셨다면서요? 최근에 괜찮나요? 많이 나는 뭐가 하나 나올 줄 알았어 사실은. 네. 사실은 저기 잠 제대로 못 자고 매일 저기 막 담배 세네갑 피고 하루에 세네갑이요? 하루에 세네갑 평소에 두갑 반 정도 피고 좀 이렇게 딱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세네가 그냥 가버려. 아 그럼 만약에 네갑이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참 요즘에는 그래도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 6시간 주무시면은 24시간에서 6 빼면 18시간이에요. 그렇죠? 18시간에 밥 식사 몇 끼 하세요? 좀 밥을 잘 먹어. 밥을요? 밥을 좀 많이 먹어. 어, 그럼 한 그 두 끼, 세 끼? 세 끼? 다섯 끼까지 먹어. 다섯 끼? 다섯 끼면은 한 끼에 한 30분? 걸리죠? 30분? 네, 30분? 10분? 10분? 아, 10분만에 드세요? 그럼 빨리 50분? 먹어. 14시간 50분? 그럼 60분이라고 빼면은 17시간? 17시간에 뭐 씻는 시간이 한 대충 30분 들어가나요? 10분이면 씻나요? 안 씻을 때도 많지. 안 씻을 때도 많겠네. 그럼 이건 빼지 않고 17시간을 4갑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0갭이거든요? 80을 나누면 잠깐만요. 이거 66 7에 30. 아, 그런 거 몰라. 안 어. 920분인데 80을 나누면 11.5분에 한 개비씩 피워야 됩니다. 이게 담배를 사실은 네. 지금 내가 다시 핀다는 걸 좀 얘기 드리는데 네. 그 최근에 끊었었어. 네. 최근에 끊었는데 한 3박 4일을 끊었어. 예. 그 페북에서 내가 올려놨어. 나 담배 예. 끊는다고. 예. 끊었는데 그 밤에 예. 밤에 잘 때 기어다녀. 아, 진짜 나 자다 깨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막 울음도 나는 거야. 예. 그리고 아침 막 6시에 깨면은 저기 그 화초 있잖아. 예. 화초 보면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저 화초도 언젠간 죽어가겠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 눈물 나고. 네. 그리고 눈물 나고. 눈물 나고. 그래서 교회도 가게 돼. 물을 자주 주시면 되잖아. 뭘 언젠간 죽어가겠지. 아니 증상이 좀 이상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저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네. 목사님이 막 이 어린 양을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막 할렐루야 아, 막 이렇게 네. 해주시고. 네. 막 그런 거 하고 오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3박 4, 한 3일 끊었나요? 3일 끊고 이거는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싶어 몸이 아플 텐데요. 몸이 아프대요. 그 막 몇 갑씩 피우시는 분들은 끊으면은 몸이 아프대요. 엄청나게 오더라고. 엄청나게. 네. 그래서 그걸 저기 내가 쪽팔려 가지고 페이스북에다 다시 핍니다를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 아, 끊는다고 썼는데. 끊는다고 썼는데 그때 막 여러와 같은 지지를 해 주셨거든. 그런데 다시 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근성의 신 탈락. 근성이 없었어요. 근성의 왕. 근성의 왕으로 하세요. 담배는 네. 담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아예 배우질 말아야 돼. 담배는. 아까도 뭐 잠깐 뭐 식사할 때 이게 잠깐씩 뭐 뵀는데 두 개 연달아서는 기본이시더라고요. 그치. 두 개비. 네. 지금도 지금 내가 줄로 피우세요. 줄 담배로. 이 침투부 여기. 네.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금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지금 막 마음 같아서 그냥 막. 아까 솔직히 얘기할 때 나가서 한대 피울 거 그랬어. 잠깐 근데 나가서 피우고 오셔도 됩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잠깐 이렇게 입고. 아유 됐어. 그래도 계시. 막 여기 한 세 개 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 정도. 그런데 저기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네. 그러면은 참을 수가 있어. 근데 작품 하고 있을 때. 안 돼 안 돼.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가 이게 그냥 되고 있는 거야 사실은. 피는 건 많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게 담배가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있으면은 다 안 펴. 네. 그 3분의 1만 피고 버려 항상. 아 왜요? 아니 습관이야 습관. 아 이게 뭐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은 불안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막 그럴 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피면 또 안 들어가니까 그냥 꺼버리고. 만약에 진짜 다 피고 예주 가라서 정말 끝까지 피고 그러면은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치. 몸이나 아니면 이라든가 이게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습관식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아예 조금씩 하고 하면 아깝잖아요. 여기다 그 미국 스포츠 경기 보면 음료수 여기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있거든요. 곰방대를 놔요. 피우고 싶으실 때만 그 해놓는 거죠. 여기 살짝 가동이 돼 있고. 아 근데 언젠가 끊어야 돼. 정말 뭐 사실은 저기 뭐야 요즘에는 너무 뭐 흡연자들을 넘어갔다가 뭐 사람 취급 안 한다 만다 하지만 나 솔직히 있지. 네. 잘한다 생각해 솔직히. 몸에 좋은 거 아니니까. 좋은 거 무슨 아니니까 많이 안 피는 게 좋은 거야. 이 담배라는 게 네.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게 많잖아. 그럼 많이 아프게 되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피는 사람도 다 그럴 거야 아마 흡연자들도. 만약에 이 정도로 억압했는데 4갑이면 억압 안 했으면 10갑이었나요? 4갑 이상은 힘들어 하루에. 아무리 피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뭐 건강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나는 솔직히 그 폐라든가 예. 아니면 간이라든가 예. 아니면 위하고 저기 뭐 대장이라든가에 예. 뭔가 이상이 있을 줄 알았어. 아, 몸 관리 아예 신경 안 쓰니까. 어, 신경 안 쓰니까 그걸 또 뭐 몇 년이야? 거의 20년이잖아. 예. 그래가지고 좀 무섭더라고 할 때. 그렇죠. 작가님이 이제 미국에서는 40대고 한국에서는 50대니까 아무래도 고맙다 야 진짜 네. 그렇네. 미국으로 가시면 40대예요. 네. 두 살 까거든요. 거기 만 나이라. 한국에서는 50대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셨는데 까보니까 수술해봤더니 말짱해.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장에 예. 손톱 반만 조그만 용종 하나 그것도 아, 용종. 어, 그 해보니까 그 암성도 아니고 그거 예. 하나 나오고 저기 말짱해. 위 좋고 대장 좋고 폐는 폐도 좋고 간도 좋고 술 많이 드시잖아요. 술도 내가 엄청 먹지 엄청 먹는데 그 뭐 저기 내가 조금씩 먹는 그런 게 건강식품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 그래도 말짱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깜짝 놀랐어. 야, 그래서 물어봤거든 내가 의사한테. 네. 부모님한테 감사하래. 아, 인자강. 어, 내가 원래 좋대. 우리 튼튼하게 태어난 거. 튼튼하게 태어난 거야. 튼튼하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야. 그리고 마감이나 어떤 이런 식의 뭐 강행군도 계속해서 몸을 혹사를 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무식했는데요. 진짜 무식한 게. 네. 그래서 진짜 3박 4일 안 자. 네. 안 자고 해. 아. 한숨도 안 자고. 예. 근데도 자면은 막 5분 10분 딱 눈 감았다 뜨고 막 이러고 예. 그러다 한 달 내내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예. 그래서 막 담배도 피지. 예. 또 밥도 그냥 대충 먹지. 예. 뭐 요즘에는 내가 잘 먹는데 옛날엔 대충 먹었거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선천적으로 강하다 그러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근성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성을 그러니까 내가 근성해도 있잖아 좀 토한 것 같아. 아, 근성수죠. 근성수? 근성수죠. 그러니까 뭐 금수죠. 뭐 이런 아. 좋은 근성을 타고 났잖아요. 아, 그죠? 어. 스타트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네. 거기다 노력을 더 붙여서 훌륭한 근성의 어떤 그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몸을 막 좀 뭐라 그러지? 혹사라면 혹사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전 그렇지 고마운 일이지. 그 부모님한테 고맙고 네. 이번 기회에 아.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부모님께. 아, 돌아가셨어. 하늘에 계신 아버님한테 얘기할까? 근데 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자, 자 그러면은 건강검진은 아무튼 잘 나왔다. 인자강이었다. 오케이. 예, 네,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최근에 뭐 근데 뭐 몸은 다 좋은데 뭐 엄청 큰 수술을 하나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그 얘기는 사실 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 뭐 식사를 하시고 계시다 내려놓으셔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원치 않으시면은 네. 이게 밝히시기 원치 않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 다 나오네. 네.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미 채팅에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은 말도 안 꺼내죠. 그렇지. 네. 엄청나지.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보통 만화가들한테 네. 치질은 거의 그 달고 다니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무조건. 무조건. 네. 거의 100%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만화가는. 네. 100% 걸리는데 네. 문제는 내가 2001년도에 걸렸다는 거야. 네. 2001년도면 지금 한 20년 전이잖아. 2001. 예. 네. 그렇죠? 2001년도에 치질이 걸렸는데 네. 무시한 거야. 그 이 정도는 괜찮다 해서 무시하고 버텨낸다. 응. 그래 가지고 바로 들어간 거야, 그냥. 네. 일만 한 거야. 예. 네. 그래서 1년 되고 2년 돼도 증상이 좀 더 심해지잖아. 그래서 버틴 거지. 네. 버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막 그것도 나오잖아. 뭐 연고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네. 연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거든. 그냥 네. 뭐 자역하고 그런 거야. 근데 자역도 안 했어. 그런 것도 안 하고. 근성이네요. 어, 자역도 안 하고 어, 그냥 대충 버티고 막 대충 갔지. 바쁘고 하니까. 솔직히 아픈 거 있잖아. 조금 그 극복을 잘해. 대충 치질 걸린 뒤. 그렇지. 20년.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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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극복을 뭐 좀 아픈 걸 참아 그냥 신경 안 써. 그래서 버텼는데 이게 우리 저기 그 여러 번 저기 우리 저기 피가 우리 신체에 예. 피가 2리터가 안 되지 않나? 잘은 모르겠어요. 그 아마 그 작가님 만화에 아마 그 많이 나올 만한 얘기인데 뭐 이, 몸에 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피가 많지 않은데 피가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5리터야? 네. 아무튼 근데 2리터 빠지면 죽을 거야 아마. 아 그래요? 어, 좀 하면은 네. 그런데 그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치질은 아, 네. 피를 흘리면은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아, 마지막까지 간 거야. 아 그런데 내가 한 1, 2년 전에 예.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거야. 그 저기 화장실 갔을 때. 근데 끝까지 가는 그 기간이 2001년도부터였으니까 거의 15년을 피 안 날 때까지 버틴 거네요. 그렇지. 버틴 거지. 그래서 아. 한 2년 전쯤에 피가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버텼어. 귀찮아가지고. 버텼는데 어, 최근에 예. 최근 1년 전서부터 어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옛날에는 하루 있으면 끝났는데 어 4-5일이 되는 거야. 아 심각한데요? 어 4-5일이 돼가지고 좀 길어지는 거야. 그래도 버텼어. 근데 어, 어 가장 최근에 일주일이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나오니까 어지러워. 그게 느껴져. 피가 너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 많이 흘리니까 진짜 어지럽더라고. 그 만화에 나오잖아요.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아 옆구리 너무 많이 찔렸어. 그래서 살을 줬는데 너무 많이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그래서...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럼 실제로 위험했어요? 아 내가 어지럽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위험이 온 거지 신호가. 예. 피를 많이 흘리면은 실제로 그 쓰러지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 치질성 빈혈. 그런 것도 있다 뭐 있을 수 있다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몸이 느껴.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어, 이거 가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진짜 가기 싫은 거 간 거야. 갔는데 와, 그 저기 뭐야 일단 검사해보잖아. 검사해보는데 이 그 안에 이 왕계란.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진짜? 왕계란만한 게 하나 있는 거야. 왕계란만한 게. 그리고 그 외에 그 반만한 게 세 개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총 네 개지. 예. 합치면 네 개 계란 두 개의 반 어 그렇지 두 개 반 두 개 반 정도가 있는 거지. 나 거기 들어 있는 거 신기해.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이건 정말 학계 먹어야 된대. 21년 이렇게 크다고. 그래. 자연산 치질 그게 20년 동안 묵힌 게 그렇지. 사실 없기 때문에 학계 보고해야 돼. 원래 치질이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 조그맣게 네. 생기는데 그때 해야 돼 빨리. 네. 놔두니까 그렇게 간 건데 그래서. 그러는데 수술을 한다. 예. 수술을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보통 수술이 치질 수술 하면은 되게 아파. 예. 되게 아프고 그 2박 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한 일주일이면 거의 아무러 거의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좀 괜찮아.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수술을 했지. 예. 수술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야. 아, 예. 그냥 뭐 일반적인 아픔이 아니야. 일반적인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만이 내가 겪을 감당할 수 있는 뼈가 부러져 봤잖아. 예. 살이 찢어져 봤잖아. 예. 그래서 내가 막 꼬매고 막 이렇게 해 봤잖아. 예.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아프거든.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지옥 자체야, 지옥. 지옥. 어.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일어나서 그 세면대를 잡고 이렇게 타고 예. 30분 울어. 실제로 막 눈물이 막 콸콸콸 나요? 나 진짜 아프니까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몸 추스리고 나오는 게 1시간 10분 20분이야 진짜. 아, 처음에 그러니까 그 배변도 근성이다? 아, 근성이 뭐 필요 없어. 미쳐. 아~ 그냥 예, 저기
그 거기 써놨으라고 진짜 그전에 써놨는데 면도날을 낳는 것 같아. 떨어지는 것 같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요도결석도 그런 느낌이라고는 하거든요. 그게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그 고통 일주일이면 거의 낫는다는데 나는 2주가 가고 3주가 가도 아픈 거야. 예. 또 물어봤지 가서 너 왜 이렇게 아프냐고. 예. 그랬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위로 더 올라가가지고 점막을 해가지고 긁어냈대 그냥. 부위가 그 환부가 이게 넓어서. 그래서 이제야 좀 회복 중인데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전국에 그 치질 그 수술을 하신 분들 있잖아.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아 예전에는 내가 막 무시했거든. 아 저 지저분해 막 절로 가 말고 막 놀렸거든. 지금은 아니야. 당해보니까 누구나 걸리는 거고. 누구나 걸리지만 그 수술한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고 아 저 사람들이 이게 고통을 많은 고통을 겪었겠구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번씩은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천사 출신을 보는 기분이. 그렇지.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은 걸립니다. 거의 걸린답니다.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걸려 한 번. 거의 걸린대. 보통은. 거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 걸리겠지. 저도 이제 곧 그럼 가겠네요. 한 번은 걸린다니까 그 너 있잖아. 내가 조언하는데 조그만 거 딱 생기면 바로 가야 돼. 조그만 게. 버티면 안 돼. 버티면 너 정말 지옥 경험한다. 엄청 아프다. 20년을 버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 웬만한 고통을 아파하진 않고 견뎌.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고통은 정말 저기 뭐라 그러나 그냥 헬게이트가 되었다 그러나. 아 정말 아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걸 또 이제 이겨내면서 또 김성호 작가님이 그 그죠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아 대단하다. 이게 인간은 아파봐야 돼. 그래야지 성숙하는 것 같아. 아파야 돼. 느껴야 돼 고통을.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시는 근신 김성모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데 웃을 일이 아니지. 겪어보면 그래 여러분. 네. 참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는. 아 차라리. 네 차라리. 차라리. 그 정도의 고통이.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 차라리. 그 세면대를 부여잡고 그죠 대성통곡. 나는 김성모가. 네. 아무리 아파도 네. 진짜 일어나서 세면대 잡고 울 줄은 몰랐어. 울게 돼요. 주룩주룩. 서럽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근황도 좀 알아보고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들어봤는데 이제 큰 거 하나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뭐 말씀하실 게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좀 그 출사표. 그렇지. 출사표 느낌으로 뭐 하나 발표를 하실 게 있다고. 네. 뭐 뭔가요? 아니 제가 예전에 예. 그 18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 예예.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아. 예. 여러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 것 같아가지고. 예예. 이번에 기획하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나의 어떤 각오나고 보여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예. 겸사서 날아왔는데 요번에 제가 그 새롭게 기획을 하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예. 작품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작품을 좀 뛰어넘는 예. 여러분들한테 글과 뭐 그림 쪽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냈어. 예. 좀 베르세르크에 도전할 수 있는 만화라도 한번 해보겠다. 예. 그리고 귀멸의 칼보다도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만화 만들어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막 그 뻥을 막 쳤거든. 근성의 칼날. 네. 아무튼 그렇게 일본 이제 만화 명작하고 이제 막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렇게 그만큼 내가 물론 그런 대작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제대로 한번 그려 보겠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한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지금 사건이 터지고 네, 사건 터지고 좀 이렇게 고생에다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네.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은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네.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김성보의 만화가 예. 그 어영부영한 예. 그런 어떤 만화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제대로 된 어떤 극화 예. 극화 만화의 이정표를 보여드리고 싶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다른데 연재를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연재를 예전에 했던 거고 연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새롭게 아, 하지. 예. 그러면은 그 연재처가 어디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그 결정은 확실히 안 났는데 그 네이버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이거를 뭐 일단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려놓으셨고 이거를 이제 연재처를 이제 제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 군데 다 넣었는데 아니 네이버지. 아 그래요? 네이버지. 네이버에만 넣었어요? 네이버 아니 네이버에 들어가야 돼. 아 네이버에서 내가 그렇게 네이버 쪽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니까 사건이 있고 피해도 끼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끼치고. 반드시 네이버 쪽에 다시 들어가야 돼. 아 거기서 보여드려야 돼. 아 그렇게 네이버에서 해서 좀 명예 회복도 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좀 이제 미안한 마음은 더 좋은 작품으로 좀 그렇게 선보여야 그게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네이버 독자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예. 네이버 쪽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잘 됐나 봐요?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네이버에서 하기로? 거의. 아, 거의. 예, 거의. 아. 거의 얘기는 지금 돼갖고 예. 거의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 네이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생각은 예. 그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저기 여러분들한테 이게 김성모다. 이게 김성모다. 이게 진짜 나다. 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 그냥 예전에 그 어떤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가지고 여러모로 제가 내 만화 인생이 여러 가지 좀 돼가지고 요번에 가오가 달라져서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독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예. 이게 진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거다 이런 네. 게 올 수 있도록 네. 그러한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거야. 아, 그럼 간략하게 뭐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내용은 액션 극하고 깡패가 나오나요? 아니야 미래 세계야. 미래 세계. 미래 세기말 같은 느낌의 미래 세계. 예. 그런 느낌이고 액션 미래. 액션 미래고 그리고 디테일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예. 그리고 이 액션 만화잖아. 예. 그래서 그 요즘에 액션 만화 상당히 구사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이게 액션 만화나 이제 극화체 만화가 뭐가 이제 힘드냐면은 신나게 열심히 그리고 한 컷을 그리면 슉 봐요. 액션 10컷, 20컷을 막 공방을 했는데 대사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슉 봐요. 허무하지. 그린 사람은 힘들고 보는 사람은 액션 만화의 7, 80컷이 사실은 되게 쑥쑥 오는 거거든. 짧아 예, 보여. 예.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데 또 그게 그 액션 극화 작가의 숙명이야. 독자들이 그냥 보는 것 같아도 다 느낌을 알거든. 예. 그래서 그 이번에 나가는 그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다시 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기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들어가니까 예. 기대해 주셔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 김성모 작가님이 워낙 뭐 작품이 방대하다 보니까 뭐 과거, 미래, 현재 뭐 다 다루시긴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미래의 액션을 좀 미래 액션인데 사실은 제가 요즘 좀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요즘 감성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아. 이거는 그냥 액션이니까. 그래서 네. 그 수준을 보자면은 대털 알지, 대털. 예, 예, 예. 대털보다 한 단계 끌어올린 극화야. 아 그래요. 대털 극화보다 한두 단계. 그러니까 그림에 공을 더 많이 들였다는 건가요? 그림의 퀄리티와 스토리의 어떤 장담이 아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아 특히 그림 쪽에서는 대털도 내가 예전에 예. 2000년 초반에 제대로 승부수로 본 건데. 그렇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공을 두 단계 한두 단계 뛰어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보면 돼.
대토리 사실상 이제 그 뭐지 그 작가님의 진짜 많은 대표작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최고라 치즈 김성모 하면 대터를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 대터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그림 쪽으로는 뛰어넘었고 예. 어떤 작품 그 작품 쪽으로는 뛰어넘었다기보다는 어떤 그 다른 것을 보여주게 노력을 한 거지. 아, 드린 노력이 더 많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뭐 그 뭐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뭐 일단 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니까 뭐 그렇지. 뭐 열심히 해 봤는데 대털 드린 그 공을 생각하면은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이 공을 드렸다. 이렇게 한 배 두 배. 아. 그러니까 액션이 들어가면은 예. 액션이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그게 아니야. 느낌이 그게. 예.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진짜 이 통탕 가슴을 통탕하는 진짜 예. 타격. 아. 진짜 타격과 그 느낌. 피. 막 분노 아... 막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최태형의 특대털이라고. 대털에서 더 강화된 거. 좀 약간 그 특수 부위 많이 넣어주고 그죠. 이게 가제를 내가 정해놨어. 가제를. 가제가 뭐예요? 인간 대전. 아 인간 대전. 미래의 인간 대전. 인간들이 싸우는 얘기거든. 아 인간 대전. 임팩트가 있네요. 인간 대전. 그래서 아마 그 열혈이야 막 끓어오르고 막. 아, 막. 이걸 딱 보잖아. 네. 보면은. 느낄 수 있어. 이거다. 이게 액션. 액션 극하다는 것 같다가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김성모 작가님의 그 만화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부 때 되게 그 빨아들이는 설정이 있어요. 그렇지. 그죠? 뭔지 아시죠? 그 공통적으로 그 주제는 다 다르지만 되게 얘가 막 다음 어떻게 되지? 이게 있거든요. 특히 이게 초반 1권이 진짜 이게 저는 자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초반에 모든 공을 요 설계가 네, 초반에 완전히 때려봤기 때문에 초반에 독자들의 어떤 심장을 갖다가 네. 빨아들여야 돼. 두근두근. 이게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돼야 돼. 초반에 네. 완전히 그냥 찍어 눌러야 독자들이 찍혀가 네. 따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초반은 내가 무진장하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만화는 서서히 이게 좀 워밍업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아니야. 김성모 작가님은 처음에 확 들어가잖아요.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 분량이 이 내용이 한 2, 3권 정도 돼도 되는데 1권에다 다 처음에는 우겨 넣는다는 느낌이거든요. 보통 이제 작가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스토리를 놓으면은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면서 간다 생각하잖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리고 초반에 갖다 박는 게 그게 실력이야. 그래야 돼. 이거 못 박어 초반에. 근데 초반에 흥미를 갖다가 꽝 박아줘야 독자들의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벌렁벌렁 딱 찍힌단 말이야. 네. 이 작품에 딱 찍혀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 돼. 그 관성의 법칙이 10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 아. 초반 그것 때문에 네. 그 매력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 뭐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을 했지만 네. 요 인간 대전만큼은 아마 더 압축 어떤 저 압축이기도 하고 내 분노에 있잖아. 네. 분노의 어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걸 전부 다 총망라해서 총망라해가지고 그림 쪽이나 스토리 쪽으로나 했습니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 네, 한번 그 한 네 컷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뭐 아직 뭐 선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최초로 여기서 한 네 컷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웹툰계는 초반에 그 때려박는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먼저 구사하신 거죠. 요즘에 내가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웹툰 처음에 흡입력이 쫙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요즘 드라마도 그러지 않나? 좀 초반에 딱 때려버리거든요. 호흡 빠르게 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막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하시고 지금 했는데 어디 보자. 잠깐만요. 이번에 이제 이 순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얘 주인공. 예, 네. 주인공이요? 좀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그 그림의 어떤 스타일. 그렇지, 같은데. 좀 바뀌었지. 완전 국화. 네. 그 액션을 불릴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바뀌었지. 진짜 손 많이 가겠는데 이거. 느낌 확 오는데요? 살벌하지. 진짜 예. 그 액션을 할 수 있는 폭력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지. 폭력을 수행할 수 있는
이게 딱 이게 임팩트가 딱 있습니다. 이게 그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와, 미친 듯이 패고 있습니다. 오, 여기 막 지금 얼굴이 세 개가 됐어요. 너무 맞아서. 이런 어떤 느낌 있잖아. 이런 예. 느낌이 좀 많이 간다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울 수 있나요? 이렇게 밀도 높게 해가지고? 근성이다? 할 때 막 죽고 싶어. 어, 할 때 죽고 싶지만 그것도 근성이다. 하나하나 하는 거야. 아, 이걸로. 뒤에는 뭐 말리고 있는데요? 맞나요? 아, 잡고 있는 거야? 어, 말리고 있죠. 잡고 있는데 말리는데도 놔! 하면서 앞에 저기 까죽대는 애가 저기 있었거든. 네. 걔를 이제 일단 패고 쟤도 뒤에 있는 애도 죽어. 뒤에 있는 애도 패요 이제? 응. 왜요? 그냥 말렸다는 이유로? 그치. 왜 자꾸 비싸? 아, 그 말린 쟤밖에 없는데 얘 끝나고 다음은 예약? 예약 걸린 거예요? 뒤에 있는 애도? 그럼. 얘 자체 다음이지. 그럼.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이 없어졌어요. 지금 얼굴 세 개가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느낌이 묵직해요. 그렇다니까. 어. 이게 그거야 이게. 아, 이게 힘이 딱 들어가면서 묵직하네. 어, 얘는 왜 울어요? 갑자기. 걔는 저기 얘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예. 어떤 미지의 존재가 줬거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고 우는 거야.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싸울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얘하고 예. 붙게 되는 건데. 얘가 주인공이잖아.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보는 거야. 제라툴 느낌이 있는데요. 제라툴이라고 그 프로토스. 그 아니 그런 그런 뭐 느낌이나 그런 걸 그리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긴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린 건 아니야.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걸 웽알냉알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좀, 아, 죄송합니다. 좀 진지한데 지금. 진지한데. 깍깍하고 주인공이 탁 쳐다보는. 근데 요 정도로 이렇게 하면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죽고 싶어. 아, 죽고 싶지 뭐. 와, 이건 뭐야? 얘 4대 괴물이거든. 예. 4대 괴물인 각 크루의 4대 괴물인데. 아, 크루 여기 있네요. 네 개가 있네요. 저것들이 오. 저기 저 주인공의 예. 주인공 크루를 84,000을 완전 도륙을 내버려. 네. 예. 주인공이 지금 늦게 온 거지. 아, 주인공이 늦게 왔구나. 예. 어, 싹 다 쓸어버려.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사자, 호랑이 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계니까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이 덩치가 커진 거야. 덩치가 커져가지고 저거 왼쪽에 크게 있는 건 뱀이고, 네. 뱀. 오른쪽에 있는 건 곰이고, 곰. 저거는 사자고, 사자. 저거는 호랑이. 늑대. 아, 늑대. 근데 왜 인간만 안 변했을까요? 방사능. 인간도 변했어. 아, 변했어요. 어, 근데 얘는 안 변한 애니까. 아, 얘네도 이 시대 때는 네. 신의 존재가 부각이 돼. 아, 신이 선택한 종족이 있어. 아, 스포 멈추려야 돼? 아, 초반 설정 아니야? 그죠? 초반에 다 나오죠. 그치, 다 나와. 그러니까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고 다 방사능으로 다 이제 막 어, 이상해지고 했는데 얘네는 또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거랑 또 연결되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냅다 마음에 안 들면 얘는 후려 패내는 거예요? 쓸어버리지 전부. 아,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얘네랑 붙어요 나중에? 아니면 초반에 그냥 아, 그건 스포. 스포.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작품들을 보시면은 엄청난 텐션을 느끼실 거예요. 스피드감이 이렇게 촥촥촥촥. 스피드 감부터 그렇고 타격감, 스피드감 그리고 어떤 피와 분노 뇌만의 절대적인 피와 분노. 예. 그다음에 가오, 개 가오. 예. 이런 가오.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어떤 카타르시스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그냥 최고의 오락 만화를 만든다는 거지.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피 많이 볼 보면 이렇게 피 많이 볼 일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죠? 별로 없어요. 뭐 사고가 나는 게 아닌 이상 피 볼 일이 없는데 이게 만화로서 이게 지금 저기 풀 칼라로 보잖아. 네. 엄청 전이네. 장난 아니야. 이거 칼라로 들어가요? 아니죠. 흑백으로 해서 바꾼 거야. 흑백이 표현이 못해가지고 원래 칼라야. 원래 칼라인데 이게 그 흑백으로 바꾼 거야. 너무 잔인해가지고 네. 지금 칼라 톤으로 바꾼 거야 이게. 아,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칼라가 원래고 칼라를 했는데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해. 그래서 흑백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흑백 톤으로 바꾼 거야. 아, 그러면 공개는 이 흑백으로 그냥 하지. 흑백으로 아, 하고 아. 칼라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따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한번 지금 뭐 단행본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따로 공개하고 그럼 만화 자체는 계속 이렇게 흑백으로 가실 거예요? 가실 거야. 흑백으로. 아, 왜냐면 너무 칼라는 할 수 있는데 잔인해서 엄청 잔인해.
그러면 이제 19금을 걸어야 되고. 어, 19금 걸어야 돼. 나간 데면 같이 걸어야 돼. 19금 걸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폭력 느낌만 주잖아. 네. 근데 이제 칼날을 넣으니까 완전히 그냥 그 그거 있잖아. 그래픽 노블에 진짜 막 처절함 네. 그게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이것도 장난 아니야. 쟤네들 칼날도. 칼날을 하면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한 네 편 정도를 이제 같이 네 컷 정도를 같이 봤는데 진짜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기에 뭐 9월 10월 되지 않을까 싶어. 예상은 9월 10월 정도 되고 그게 저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저 인정받고 싶은 저의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은 요거 네이버로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일정이 힘드실 것 같은데. 상당히 근데 우리는 팀이잖아. 예.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같이 뭉쳐서 같이 하는 거잖아. 물론 거기에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지시에 따라서 해도 신경을 다 쓰면서 해도 이 팀하고 네. 개인하고의 그 생산력이 좀 틀려. 사실은. 예. 틀리고 우리는 한 30년 된 팀이기 때문에 30년 된 팀. 그 응집이 잘 되고 예. 그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웹툰 쪽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시스템이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할 때도 많아. 이런 팀으로 해가지고 그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언뜻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팀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 뭐 DC 코믹스나 뭐 이런 데는 마블 같은 데는 거의 다 팀으로 만들지 않아요? 맞아. 이걸 못 만들어서 못 만들고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내가 후배들 보면은 네. 며칠 전에도 저기 뭐야 그 잘 나가는 후배들하고 네. 얘기 좀 했는데 내가 팀 만들려고 그랬어. 팀을 만들어야 오래가고 더 알찬 그림들 제공할 수가 있거든. 근데 팀을 만들고 전수 팀을 만들기가 힘들어. 그게 쉽지가 않아. 그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옛날에 뭐 공장만 하다 그러면 공장 나도 만들지 막 이러잖아. 우습게 보고 막상 해보라면 못해. 그게 신의 영역이야. 공장이 사실은. 공장의 신? 그냥 근성의 신. 근성의 신.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좀 폄하의 의미로 공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게 잘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또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자도 구하고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못 만들어요 저는. 심포. 계속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넘어가지고 효율 좋게 탁탁탁 하자 이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해서 이게 또 시스템을 만들려면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본인이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제일 힘든 거야 그런 게 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쓴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이 부분 하고 딱 넘기면 이 부분 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배분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나요? 많이 해줬지. 오래 작가로서 살아남으려면은 팀 체제로 반드시 가야 돼. 개인은 그렇죠. 개인은 특히 극화 만화를 하기에는 개인은 오래 못 못해요.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 드라마, 뭐 각종 창작물은 팀을 인정을 해주는데 왜 유독 만화는 작가가 뭘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저 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그래, 거 예전에, 많이 좀 예전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인식이. 그래서 요즘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양질의 만화를 하려면 결국은 스튜디오 쪽으로 가야 된다. 그 협업 체제로 가야 되고 가야 돼. 네. 네. 협업 체제로 가고 필연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 대가리가 제대로 잘해야 돼. 대가리가 협업해도 똑같은 거야. 뭘 협업한다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그 그림 얘기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잘 이렇게 교통정리나 이거 잘해줘야 굴러가지. 네. 우두머리 어떤 생각이란다 그렇게 잘못되잖아. 그러면 바로 낭떠러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예. 옛날에 없었겠니 많이 했는데 안 되니까 욕하는 거거든 장인들은. 아 그게 대다수야 사실은. 아. 잘 되는 거 나도 해볼까다. 네.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후배들한테 이게 일단은 전달은 하셨어요? 이제 그 어떤 협업 체제의 어떤 노하우나 얘기했지. 얘기해서 알겠대요. 알겠대요.
걔네들도 이제 노력 뭐 얘기를 들었으니까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스튜디오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 인원이 보통? 우리는 화실 거주는 한 6명 되고 6명. 외부는 한 30명 되지 그래도. 외부에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 내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한 30명 되지. 뭐 중국도 있고. 알겠습니다. 중국하고도 일을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포부까지 이게 들어봤습니다. 예. 그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이거 만약에 잘 되면은 혹시 또 혹시나 뭐 여쭤보는 건데 새로운 타이틀을 또 이어서 또 하시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네. 제가 그 지금 저기 기획서를 하나 만들었어. 카르마이라고. 카르마이? 카르만. 아, 카르만. 소용돌이. 아, 카르만이 소용돌이에요? 네. 네. 카르마이라는 기획서를 만들어서 그 최영 작가하고 같이 만들었거든. 네. 같이 만들어서 여기서 극화 전문. 네. 그러니까 이 극화 전문 작품들을 갖다가 네. 지금 계속 저기 작가들 그 발굴하고 있고. 우리가 발굴하는 거는 저 그 남자 말하든 여자 말하든 철저하게 극화 예. 전문 극화. 극화. 그걸로 해가지고 발굴하고 있고 한 네. 10여 작품 정도 발표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저기 안양 쪽에다가 지금 그 법인을 내가지고 법인을 예. 냈고 이미 지금 사무실도 안양시에서 좀 창조산업재 시장님들 다 해줘가지고 예. 한 좀 이따 입주를 해.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네. 이게 진짜 극화 만화다 우리나라에. 네. 그 우리나라 극화 만화들이 여러분 요즘 세대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게 네. 구리거든. 예전에 뭐 옛날 뭐 다, 아니 이게 그림체 자체가 좀 구려. 그래서 조금씩 바꿔주면 되거든. 네. 근데 그 작업이 힘든 거야. 아, 구린 구리다고 이제 보이는 보여지는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이. 그렇지. 요즘 독자들은 좀 세련되고 좀 이렇게 쌈박한 캐릭터들 좋아하거든. 네. 요즘 스타일에. 네. 근데 예전에 우리 해왔던 작가들이 그 바꾸기가 어렵죠. 어렵지. 어려워가지고 못 바꾸는데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그 알려주고 같이 해주고 하는 이런 작업도 해줄 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옛날 독자가 됐는지 옛날식의 그 필력이 되게 뭐라고 하지 그 힘 있는 그 필체가 있잖아요. 그게 좀 전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야. 그 디자인 같은 거. 디자인이 저기 뭐야. 그나마 난 거고 네. 어떤 그 고무신 신고 있어요? 아니 그 느낌 자체가 네. 좀 이게 좀 힘들다는 그런 채들이 있어. 그건 가다 보면은 좀 이게 너무 옛날 거다 막 이런 거 아, 그런 구도나 이런 것들이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림의 어떤 뭐 필력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이게 디자인이나 그렇지 디자인에 그런 표현 것들. 같은 거를 좀 예쁘게 좀 이렇게 요즘 느낌으로 그렇지 네,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해. 막 그 주인공이 딱 되게 잘 그렸어요. 근데 주인공이 딱 하는데 막 쾌남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그 뭐 남성용 화장품 막 디자인이 막 그냥 네모야. 이러면은 좀 약간 깨잖아요, 그죠? 고급품을 쓴다는 뭐 연출인데. 그렇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패드 요거 3만원 맥심 사이트에 가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시면 사시고요. 이제 1000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작 이런 식으로 이제 포부를 오늘 이렇게 딱 아니 나는 여러분한테 오늘 사실은 좀 신작에 대한 뭐 얘기를 갖다가 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네. 너한테도 얘기한 게 그렇고 제가 저기 여러분들한테 그 다시 한번 저기 작가 김성모라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작품을 발표하는데 네. 한번 잘 그 사랑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밖에 그 편집장님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예. 네. 너 잠깐 얘기하고 인사를 좀 오케이 할까요? 네. 사실 뭐 드릴 말씀을 없지만 인사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끌려고 하는데요. 네. 편집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급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몰라요. 그 김성모 작가님이 화장실 가고 싶으셔가지고 인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밖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 지금 회사에다가 연락을 써봐요? 했는데 예. 예.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살아난 것 같고 예. 주문이 엄청 들어왔나 봐요. 지금 수량은 모르겠는데 김성모 작가님이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서 방송 보고 계셨고 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천장이 지금 좀 간당간당한가요? 지금 좀 늦으면 좀 주문을 못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아직 그저 그렇게 말씀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네. 사이트가 잠깐 멈췄잖아요. 그때 아마 주문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부황부황하게 말을 했는데 네. 50장 주문돼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평상시에 사람 별로 막 안 들어온다고 막 그 네. 작게 해놓은 건 아니죠? 그거를 평상시에 저희 사이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올 일이 없어서 근데 지금 제일 싼 걸로 해놨군요. 그죠? 상품을 네, 저희 웹페이지 담당자분이 지금 잠깐 이렇게 열어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네. 지금 어디 사냐면 이제 맥심 홈페이지에서 네 사실 저희 맥심 홈페이지 오시면은 그 김성모 그 근성 패드 파는 그 배너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벌써 다 많은 에디터 강지용님이 편집장님 퇴근하고 싶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요? 네 너희 새끼는 실제 일하고 있어. 네 실제 저희 에디터예요. 퇴근하고 싶어요. 지금 업무 시간인데 업무 시간에 트위치를 보고 있네요. 편집장님도 트위치 봤어요?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편집장님 보는 건 일이에요? 아니 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가시는데요? 예. 갔다 오세요. 그 혹시 화장실 가시나요? 몇 번이요? 저기 TV에 붙어있어요. 번호가. 확인 되셨나요? 아, 많이 사주셔서 아직도 안 들어가시나요? 헐. 아직도 안 들어가나 봐요. 지금 네. 얘기만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맥심에 뭐 좀 뭐 계획 같은 거 뭐 오신 김에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컨텐츠로 일단 큰 거. 큰 거. 네, 뭐 아 이거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야심차게 살짝만. 준비하고 있는 거요. 네. 저희 이제 5월호 지금 판매 중인데 6월호를. 네. 저희가 월 테마를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5월호는 누나라는 편으로 지금 이제 판매 중이고 6월 누나 나 죽어 그거 그런 누나 느낌의 누나 그 누나 예 네. 누나란 테마로 지금 판매 중이고 예. 지금 반응도 괜찮아서 지금 그럼 6월도 누나 5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6월은 저희가 6월 테마를 어저께 정했는데 예.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최초로 맥심 6월호 컨셉이 어저께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그 뭘까 네. 군대라는 테마를 가지고 아 군대 왜 왜죠 굉장히 심한 이제 저희 이제 20대 남성분들이 예. 이제 군 복무를 하시면서 이제 예. 본인들이 이제 처한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그 예. 현실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이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고 예. 그리고 지금 예비군이 지금 예비군이 아니라 지금 민방이 민방이죠 민방이시죠 예. 이제 제대하신 분들한테 대한 뭐 그런 군 복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테마가 이제 군대 네, 테마를 이제 군대로 잡고 저희 이제 미스 맥심 모델들이 군복을 입어요. 아, 군복은 아니고 예. 밀리터리 컨셉의 좀 섹시한 화보로 좀 많이 도배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 군대 컨셉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입대를 하신 줄 알았어요. 약간 좀 섹시하게 밀리터리를 좀 저희가 재해석해가지고 이제 아마 6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7월은 다시 누나? 아니, 누나가 잘 됐다면서요. 아 누나 괜찮아요. 누나 테마 생각보다 섹시하게 잘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6월은 맥심 컨셉 6.25도 있고 네. 아 그러네요 좀 그 의미가 있는 그게 있네요 군대 컨셉으로 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좀 맥심에서 뭐 군 장병들에 대한 이제 감사함을 또 담아가지고 또 그런 컨셉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 7월은 누나 정해진 건 아니고 7월에 나오시겠어요? 저요? 군대 입고 여름 특집 thinking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고 예, 방송 네. 끝나고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이 꺼지면 매몰차게 거절을 잘하기 때문에 방송만 꺼지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건 그거니까요 네,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 맥심 사이트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작가님이 안 오셔도 가도 되겠죠? 네네. 네. 하실 말 다 하셨으니까 안녕. 고맙습니다. 네.